홍삼겹 돼지고기 수육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통삼겹살을 이용해서 돼지고기 수육을 해볼 건데요. 재료 소개할게요. 통삼겹살하고요. 무하고 양파하고 된장, 물개수잎하고 소주 반 컵에다가 물반컵 있으면 되겠습니다. 제수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양념 같은 거는 안 합니다. 마늘 안 들어갑니다. 통삼겹을 잘라볼게요. 3등분 할 겁니다. 통삼겹을 타서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궈가지고 핏물을 빼고 잡내를 없애고요. 그리고는 물로 한 두세 번 헹궜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통삼겹을 3등분 내서 압력밥솥에 넣어서 찔 겁니다. 먼저 압력밥솥에 소주 반 컵, 반하고 물반 해가지고 한컵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통삼겹 3등분 헹궈를 압력밥솥에 넣어줍니다. 이렇게 압력밥솥에 넣어주고요. 여기에 된장 한 큰술,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된장 넣어줍니다. 소주도 그렇고요.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된장을 한 스푼 넣어주고요. 예, 무, 양파 하나 하고요. 월계수잎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에 넣어서 한 4, 50분 정도 찌면은 돼지고기 수육이 되거든요. 제가 찌고 난 뒤에 다 완성된 수육을 갖다 꺼내 보겠습니다. 찌볼게요. 메뉴에서 찜 기능에서 40분으로 해서 눌러줍니다. 40분 동안 찌도록 하겠습니다. 찌는 것 같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. 그럼 젓가락으로 찔러 보겠습니다.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 보니까 수육이 제대로 잘된것 같습니다. 쑥다 들어갑니다. 건져낼게요. 된장을 넣고 찌뜨만한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. 자, 이렇게 돼지고기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통삼겹 돼지고기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.